네. 한준희 의원님, 전통의 강호가 있습니다. 여기는 당 지지세도 세고 전통의 강호였어요. 사람들이 다 몰려가요. 어? 사람들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전통의 강호가 있고, 오, 바람이 부는, 바람을 타는 그런 신흥 강호가 있어요. 신흥 강호가. 아, 누가 이길까, 누가 이길까. 그건 또 뭐 붙어봐야 알겠죠. 전통의 강호와 신흥 강호. 네. 네, 뭔가 비유적인 겁니까? 그렇죠. 네, 네. 당심 대 민심. 아. 네. 윤대헌 누가 이겨요? 한준희 의원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. 오.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수 정당 역사상 네. 가장 역대급 박빙의 예측불허 승부라고는 이런, 생각이 들어요. 이런 일단. 승부는 없었어요. 네. 역대급 이런 승부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항상 좀 큰 후보가 있었잖아요. 네네. 예를 들어 뭐 박근혜 후보도 그렇고 뭐 이회창 후보 뭐 김영삼 후보 등등등등 네. 큰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 대결일 것 같고요. 네. 결국 이제 포인트는 그 홍준표 후보가 지금 민심 바람에서 어느 정도를 지금 며칠 사이에 보여줄 수 있느냐. 네, 며칠 그러니까 안 지난번에 그 당 대표 뽑을 때도 보면은 네. 결국은 이제 민심이 좀 세게 가니까 민심이 당심을 움직이죠. 예, 네, 움직입니다. 네, 그러니까 당심이 이제 민심의 영향을 입게 되는 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목격을 했는데 네. 과연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 그런 비슷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느냐. 네. 아, 그게 결국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. 심재희 부장님. 저도 뭐 거의 박빙이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박빙이 그 홍준표 의원이 좀 올라서면서 박빙이기 때문에 네. 남은 며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점점 심재희 부장님께서 아밤시에 적응해서 순수해지고 있습니다. 자,